when you face a severe source of stress, you may fight back, reacting immediately. 그렇죠? 동사는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 여기 있어요. 왼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당신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스트레스에 직면됐을 때 당신 아마도 fight back, 반격을 가할 겁니다. 문장 끝났죠? 분사구문. 뭐 하면서? reacting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잠깐만. 첫 문장. 이런 거예요. 당신이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react. 이게 중요한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은. 오케이? 아마도 그럴 거예요. 뒤에 why this saved your ancestors well when they were attacked by a wild animal. It is less helpful today unless you are attacked physically. 이렇게 동사는 지금 네 개죠. 동사가 네 개니까 접속사는 세 개 필요합니다. 찾아볼게. 제일 먼저 why 이렇게 while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when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unless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while, this, 잠깐만. 이 this는 뭐예요? 이 this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react immediately. 오케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serves, served your ancestor well. 당신들 선조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조상들한테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one, they were attacked by a wild animal. 호랑이 나타났어요. 이런 거. 곰이 나타났어. 이런 거.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죠. 우와, 곰이다. 우와, 곰이네. 이러면 안 돼요. 호랑이잖아. 도망쳐야죠. 일단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여기서 while은 반면에라는 뜻이죠. 당신의 조상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 반면에 it is less helpful.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it이라고 하는 것은 요 this를 말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 그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less helpful.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오늘날에는. Unless you are attacked physically.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바로바로 피해야 되는 거 있죠. 내가 길 건너고 있는데 자동차 빵 하고 와요. 오, 자동차구나. 저 정도 속도로 오면 내가 다칠 것 같은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자빠졌을 리가 없어요. 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잠깐만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React immediately 라는 요거 있잖아. 즉각적인 반응. 이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의 조상. 조상들한테는 좋았지만, 오케이? Today,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Less helpful? 이런 표현 나왔죠.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보면, technology makes it much easier to worsen a situation with a quick response. 이렇게. 자, 요 문장 있잖아. 요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해놓고 별표 하나만 쳐놓고 갈게요. 그럼 왜 별표를 쳤냐면 이 문장에서 너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번 과, 이 강, 너희가 이제 1강, 2강 이 부분에서 의미상주어라든지 뭐 의미상 목적어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이런 얘기도 자주 하는데 사실 이 문장 잘 봐봐. Technology makes it much easier. 잠깐 여기서 난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잘 들어봐. Much easier. 이 표현이 난 굉장히 거슬려요. 왜냐하면 easier는 형용사거든요. easy라고 하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바꾼 건데 어쨌거나 얘가 형용사라는 거죠. 뭐 어쩌라고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형용사라는 거 있잖아. 이 형용사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 하니?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근데 그럼 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much easier 혼자 나왔잖아. 되게 이상한 거지. 뭐냐면 이런 거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수식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던 거야.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수식한다라는 것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 cold water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는 건
혼자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었습니? 오케이? 그냥 혼자 나왔대. 간접적으로 수식한대. 잠깐만. 간접적으로 수식한대. 이건 뭐라는 얘기야? 얘는 보어라는 얘기죠. 근데 보어라고 하는 것의 생김새가 두 가지야. 첫 번째, 동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든지,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가 나오고 명사, 이시 나온 다음에 형용사라는 거죠. 그건 첫 번째 경우가 아니라 이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얘가 목적어가 되고 얘가 목적 보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짜 목적어가 되고요. 얘가 가짜 목적어. 그리고 towards는 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주어 가져, 진목적어, 과목적어,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 이시 대명사일 수도 있잖아. 아까 여기 이은 대명사야. 이 이은. 그죠? 그러니까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얘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형용사가 혼자 나와 있다. 얘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단독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보어일 거다. 얘가 보어라면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지? 이시네. 근데 그 이은 의미가 없네? 여기 진짜가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요 과정으로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됐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makes it much easier to worsen a situation with a quick response. 그 빠른 반응과 함께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quick response란 표현 나오잖아요. A quick response. 이 quick response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reacting immediately. 요걸 말하는 거죠. 즉각적 반응이야. 그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즉각적인 반응. 이 즉각적인 반응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빠른 반응이죠. 퀵 리스폰스. 이걸 말하는 거죠. 퀵 리스폰스. 근데 그 퀵 리스폰스, react immediately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특히나 기술 플러스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상황을 어떻게 만든다고? 상황을 악화시켜버린다고요. 오케이? 기술과 퀵 리스폰스가 합쳐지면 상황이 악화된다고요. 결코 좋지 않아요. 뒤에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I have been guilty of responding too quickly to people on email in particular in a harsh tone that only made things worse. 이렇게 동사 지금 세 개. 동사가 세 개니까 접선 두 개 필요하죠. I know, 주어 동사, 여기 then, 다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I've been guilty. 아, 내가 좀 잘못했어요. 어떤 거? Respond too quickly. 아, 너무 빨리 반응을 했네. Too quickly. 반응을 너무 빨리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 실수했네. 잠깐만, 실수했네. 어떻게 알았어? To worsen. So situation, 뭐가 되는 거야? Guilty 라는 단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잘못했네. 반응을 너무 빨리 했네. 특히나 이메일로. 이렇게. In a harsh tone that only made things worse. 아,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거친 톤으로 너무 빨리 반응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뭐가 되는 거야? Guilty. 여기 things worse.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쨌거나 너무 빨리 반응을 하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카톡에 지우는 기능이 생겼죠. 옛날에는 그거 안 됐잖아요. 요즘에는 지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욕설을 팍 던져놓고 아이고 너무 심하네? 그럼 지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못 지웠어. 이제 안 보고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죠? 반응이 너무 빨라. 이런 거 있잖아. 누군가 나한테 막 험한 말을 했대. 바로 반응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카톡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인터넷도 안 돼. 그러면 아 진짜 열받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바로 반응이 안 되니까 생각하게 되잖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한 두세 시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사실은 나 잘 되라고 해준 말이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면 반응을 천천히 한 것이 좋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빠르게 반응한 것이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그 빠른 반응이 나쁜 결과를 내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야? 기술이야, 기술. 이 기술이 상황을, 빠른 반응을 안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The more something causes your heart to race.
The more important it is to step back before speaking or typing a single word. 됐죠?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요?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하나가.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before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before는 여기 뒤에 이렇게 묶어야 돼요. before 뒤에. before 뒤를 보니까 speaking or typing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어떤 한마디를 팍 던지거나 한마디를 딱 타이핑을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주어동사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접사가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사실. 접사가 없어요. 왜요? 왜 없죠? 라고 한다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이건 지울게. 이건 뭐냐면 사실 이 문장은 the more 그리고 the more important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더비더비 구문이죠. 오케이? 이건 설명. 이건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반드시 필기하시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쓴 다음에 더비더비를 쓴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쓴 형태죠.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것 정도로만 배웠을 건데요. 고등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에요. 됐죠? 이거는 뭐냐?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더비는 이렇게 as라는 접사가 있고 주어 동사 그리고 비교급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주어 동사 그런 다음에 비교급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 문장은. 원래 뭐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비교급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교급을 뭐 하고 싶냐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앞으로 빼고 얘도 이렇게 앞으로 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as를 생략해버린 거죠. 전체 구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결국 얘는 강조를 위해서 특별한 구문을 만든 거라서 접속사를 딱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가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더비더비 구문은 이렇게 as를 사용한 원래 문장 as를 사용한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얘는 먼저 문장을 써볼게. 원래 문장을 쓰고 나서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얘는 the more something causes your heart to race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as 쓰고요. something 그 무엇인가가 as something causes your heart to race 한 다음에 more. 오케이? 당신 심장이 더 많이 뛰도록 야기시킨다면 causes겠죠? causes 야기시킬수록 뒤에 문장 쓸게요. It is more important. It's more important to step back. This is more important to step back. 됐어요? 자, 그럼 다시 그럼 다시 더비더비로 바꿔볼게. 그럼 여기 더 more. 이게 more이라는 형태가 더 more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되고 누가 나가야 돼? 이 비교급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야, 너 여기다가 더 more 한 다음에 또 여기다가 형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때 형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문장이 비동사 뒤에 있었다는 거죠. 비동사 뒤가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important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more importan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더 more important를 쓸 거니 더 more importantly라고 쓸 거니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원래 문장을 생각하세요.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다 를 알 수 있으면 요거 더 more 중에서 형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여기서 is라고 하는 것이 가짜 주어가 되고요. 얘가 가짜 주어가 되고 to step back 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 내용상으로도 중요하냐면 결국 이겁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빠르게 반응해서 더 안 좋아졌다고요.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이 뭐야? 필자의 주장.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죠. 더 좋다? 잠깐만. 더 좋다? 별표. 더 좋다. Important. 질문할게요. Important라는 단어는 fact예요? opinion이에요? opin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자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필자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뭐 해라? 빡! 한 걸음 물러서세요. 한 걸음 물러서세요. 이게 필자의 주장인 거죠. 그럼 잠깐만 다시. 이 스텝백 이라고 하는 것이 뭐의 반대말이에요? 이 스텝백이? 이게 이거죠. 이거. 빠른 반응. 이 빠른 반응과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게 빠르게 반응했더니 worsen. 안 좋아졌잖아. 그럼 좋대요. 뭐가? 이거 안 해요. 좋죠. 빠르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한 걸음 물러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질문은 필자의 주장도 되게 괜찮고요. 주장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문법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애시당초에 최초의 문제 자체가 어법 문제였었기 때문에 설마 어법으로 내겠어? 또 낼 수 있어요. 문법적인 부분들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법 부분은 조금만 체크를 해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더비더비 고문 요거 하나 꼭 보시고 또 하나가 여기 진목적어, 감목적어 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이런 거는 영작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원래 문장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